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대의 하락입니다. 저점 부근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시작 지수도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1.5%의 하락, 그리고 장중에 추가적으로도 1% 정도 떨어지면서 현재 이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심리적인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주가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8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로 641.94포인트입니다. 수급적인 여건은 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여전히 외국인들이 문제인데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현물에 좀 늘었어요. 현재 5,500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과 분석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상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르죠.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별로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짚어봐야 될 얘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중의 흐름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당연히 빠져야죠.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일단은 네. 코로나 이슈, 어제 미국 증시가 갑자기 또 급락을 했어요. 네. 특별한 요인이 없었지만 코로나 예,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그 확진자 급증할 거라고. 네. 자, 오늘은 제가 코로나 미국 쪽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3% 넘게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3% 넘게 급락을 했죠. 왜? 왜 갑자기 급락을 했을까? 그죠? 네. 궁금하죠? 찾아봐야죠, 그러면. 몇 가지가 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이슈가 미국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검진 엄청나게 해가지고 표본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 언론들이나 그 야당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일본 쪽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진을 안 해요. 얘네들이. 검진이 안 하면 확진자가 안 나오죠. 이게 네. 확진자도 확진자 이게 정말 해가지고 하는 사람만 지금 그 해가지고 확진자가 좀 나온.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국민 건강을 버렸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급격하게 나오면서 아베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사례 미국이 있었죠. 미국 겨우 400건, 500건. 근데 지난번에 그 미국 부통령이 우리 한국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면서 네. 야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진단이 이렇게 빨리빨리 했는데 투명성 있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죠.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 거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때 진단 키트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명, 20명, 그제는 30명, 오늘 새벽에 끝난 어제는 60명이 증가를 했어요. 200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프린세스 크루즈 그러니까 일본에 정박해 있었던 네. 700여 명이 하고 문제가 생겼던 그것처럼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 가서 하와이로 가는 또 그랜드 크루즈선이 하나가 있는데 아, 크루즈 또 있습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그 크루즈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모의사였던 카니발이 폭락을 하고 아하.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예. 자, 문제가 뭐냐면 이 크루즈선에서 그 하다가 내린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크루즈 코로나로 인해서 아, 확진이 됐고 이걸 통해서요. 아, 사망자 나왔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루즈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진단키트 100개를 전달해 줬는데 헬기에서 떨어뜨렸답니다. 아, 거기 안 들어가고 거기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크루즈선이 새로운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계항공협회 쪽에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업체들의 전체 매출이 뭐 600억 불에서 1,110억 불, 1,100억 불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을 거다. 어마어마.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 빠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2월 달 실적을 발표했던 폭스콘 쪽에서 물론 이제 공장이 멈췄었기 네. 때문에 2월 매출이 18% 전년 대비 급감을 했고 급감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스카이워크, 코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뭐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 쪽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다들 실적 하향 조정을 해버린 네. 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는 그런 공포 속에 기업들의 실적 급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어제 또 빠졌어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또 빠졌죠. 네. 저는 원래 생각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은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이슈에서 일단 이제 정체되고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은 더 밀리긴 했어요. 예상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여 명이 또 증가를 했고 또 하나가 미국 지금 시간의 선물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슈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코스트코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야 우리 잘 나왔는데 이거 2월 말에 그 한 9일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늘었다. 아 우리나라 이마트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거기 나간 게 손소독제, 그다음에 휴지, 아기 기저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생활용품들이 완전히 다 그게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우리 처음에 초창기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식의 내용. 거기다가 또 하나 어제 보건당국 쪽에서 40만 건의 그 키트를 마련할 거다. 이번 주 주말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말까지 150만 건. 그러니까 미국 쪽도 본격적으로 검진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좀 높아졌고 이걸 보시면 이게 구글 트렌드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색한 네네네. 근데 어제가 최고치. 이게 뭐냐면 고점 찍다가 빠지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다 올랐죠. 예. 그러다 갑자기 이때쯤부터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변동성 보이고 있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을 볼까요? 중국을 보면 구글 트렌드로요. 예. 중국은 고점 찍고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중국이 안정기를 찾은 게 최근 들어서 보이잖아요. 네네. 일간 그쵸. 이제 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영국을 볼까요? 어제 영국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영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크구나. 독일.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니요. 이탈리아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독일도 고점 찍고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오히려 식의. 다른 그 옆국에서의 움직임이 좀 미국을 보면 미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증을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실적으로 이제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근데 이번 주 주말을 앞두고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검진 키트를 늘린다고 한 것을 보면 검진 자수가 증가하면 좀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장 끝나고 코스트코도 그랬지만 뭐 여러 가지 산타클라라든지 뭐 저쪽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런 쪽도 문제가 있었고 뉴욕에서 타겟 타겟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잖아요. 네네. 직원이 확진 판정. 그래서 거기 또 폐쇄. 이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샌프란시스코나 그 산타클라라 그 카운티나 이런 쪽이 전이가 어디서 됐는지를 모른대요. 지역 감염. 그렇죠. 예, 2차 감염, 지역 감염.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곳곳에서 막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장이 또 시간 내로 또 밀리고 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등을 못 주고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 모습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체감적으로 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그런 반응이 크다면은 결국은 이게 어쨌든 공급단의 문제가 다시 한번 재차 얘기되고 경기에 관련된 얘기가 또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질병 이슈가 원래대로라면 수요단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인데 네. 이번 사례는 전례 없이 공급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국의 공장을 약 한 달 가까이 멈춘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발 공급망 훼손.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죠. 특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번 사례처럼 공급망이 훼손됐던 사례가 예전에 일본의 동일본 지진 때, 물론 이제 그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일본의 그 부품단들이 문제가 네, 생기면서 네, 네, 네. 우리나라는 거의 반사수혜다라고 뭐 하면서 좀 올랐다가 갑자기 네. 또 빠졌죠. 같이 간 거죠. 조금은 올랐던 요인은 뭐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우리가 경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볼 거야 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확 밀려버렸던 사례.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그 과거처럼 수요단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면 여기에서 뭐 수요 증가를 위해서 소비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공급단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이나 이쪽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야 버틸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공급단이 멈춰버리면 공장이 멈춰버리기 네.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용 리스크가 생겨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신용평가사들이 계속적으로 중국의 중소형 기업들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그 대출 연장이라든지 뭐 신용 뭐 재연 뭐 이런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추경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있었던 내용이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 같으면 그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소비 쪽으로 들어와서 확 키웠다라면 지금은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번에 나온 추경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이슈가 끝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의 우리 증시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2040선의 움직임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7포인트 정도 하락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